여러분들이 지금 파이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코에피션트 상관 계수라고 우리가 보통 한국어로는 상관 계수라고 합니다. 상관 계수.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중급 2년차 수업이니까 아마 수학 수업을 중급 1년차까지 수학을 마쳤을 거예요. 그때 공부를 하셨거나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올해 중급 2년차에서 상관계수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이고 확률이에요. 통계와 확률. 근데 특히 통계 쪽에서 지금 다루는 내용인데 예습 삼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코피션트라고 하는 것, 파이 코피션트 요거예요. 파이를 표시합니다. 는 어떤 두 개의 불린값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B가 온다. B가 온다. 온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하나의 이벤트가 오고, 그리고 두 번째 철수가 놀러 온다.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놀러 온다. 이걸 1년 365일을 딱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365개의 비가 온다 여부에 대해서 오면 T, 안 오면은 F. 또 안 오니까 F 오면 T. 뭐 이런 식으로 쭉 365개를 적고, 그다음에 철수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면 T, 참이면 T.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쭉 적어 나가는 거죠. 그럼 한번 올 때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와 F, 여기 있는 T와 F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파이 코에피션트입니다. B가 오는 이벤트와 철수가 우리 집에 오는 이벤트 간의 어떤 완전한 관계가 있다. 완전한 관계, 완전히 B가 올 때마다 철수는 반드시 온다. 비가 올 때마다 철수는 우리 집에 놀러 온다. 이러면 상관계수는 1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의 경우, 비가 오면 절대 철수는 우리 집에 안 온다. 그죠? 그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비가 오는 것과 철수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완전히 반대다.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비가 오는 것하고 철수가 우리 집에 오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무작위더라. 이때는 제로 됩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어떤 값이 측정될 수가 있죠. 그것을 파이 코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나머지는 수학 시간에 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급 1년차, 2년차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공부했거나 아니면은 곧 공부하게 될 겁니다. 수학 시간에. 그죠? 그래서 파이 테이블에서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메커니즘 보시면은 쭉 보면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 쭉 내려가면은 여기 있죠. 다람쥐와 다람쥐가 다람쥐로 변하는 것과 피자를 먹는 것의 두 가지의 상관계수를 측정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람쥐도 없고 다람쥐로 변하지도 않았고 피자도 먹지 않았다. 그게 76번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람쥐로 변하진 않았지만 피자는 먹었다. 이게 9가 됩니다. 9번이 그랬단 말이죠. 이게 10번. 이 두 개 합하면 80번. 총 90번이네요. 90일 중에서 이 경우가 76일. 이 경우가 9일. 그리고 다람쥐로 변했지만 그날은 피자를 먹지 않은 날이 4일이고 다람쥐로 변하기도 했고 피자도 먹은 날이 1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둘 사이의 상관계수, 파이 상관계수죠. 파이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파이에서 스퀘어죠. 스퀘어 n1 다음에 점이 있고 n0 점이 있고 점에 1이 있고 점에 0가 있고 위에는 n11 00 10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무엇이냐니까 요게 11이에요. 11. 그죠? 그리고 76 요게 00입니다. 00. 얘는 01이에요. 01. 얘는 10. 그죠? 따라서 n11은 1 되고
N001-76 마이너스 N10 이거죠? 4 01은 9 4 곱하기 9 36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요거는 뭐냐니까 N1동때 있잖아요. 이건 뭐냐니까 앞이 1인 모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를 합친 거죠. 그러면 5가 되겠죠? 그리고 제로. 제로는 앞이 제로인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얘와 얘 합해진 거죠. 76과 9를 더해서 85가 되겠죠? 그리고 N-1 돼 있는 거는 뭐예요? D가 1인 경우입니다. D가 1인 경우는 얘와 얘죠. 그죠? 따라서 9와 1 합쳐서 10이 되고, 이거는 D가 제로인 경우. 따라서 D가 제로인 경우는 이것과 이거죠. 76과 4를 합쳐서 80이 되겠죠. 그것을 다 곱한 다음에 루트를, 스퀘어 루트를 세우게 된 값이 그걸 나눠주게 되면, 이 공식에 나눠주게 되면 파이 값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 내용을 자바스크립트로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테이블 3, 0, 2, 테이블 2, 테이블 1 이렇게 곱해주고 다음 스퀘어트 되어 있는데 테이블이 뭐냐니까 요게 테이블 이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76, 9, 4, 1 76, 9, 4, 1 76, 9, 4, 1 이것을 2차원 어레이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차원 어레이 원 디멘셔널 어레이 원 디멘셔널 어레이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실제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해보면은 피자를 먹는 것과 다람쥐로 변한 것 간의 상관계수가 0.0685 쭉쭉 이렇게 계산해 놓죠. 한마디로 아무 상관이 없다.